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3일, 현재 시각은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퓨어셀 코드번호 336269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가지고 있든가 팔든가 그 수익 중인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자. 떨어지면 계속 모아가자.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 간단하게 기업 설명 해드리고 우리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제 브리핑을 좀 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두산 퓨어셀 이제 좀 바닥 잡혔나?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바닥을 좀 잡히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강하게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지 못했는데, 61선에서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은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61선을 돌파를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바닥을 잡은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61선을 돌파를 하는지는 내일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두산에 연료전지 부분은 인적 분할해서 사업 어그 상장한 업체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단일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다 SOFC 그리고 등등등 PAFC 인산형 연료전지하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세레스 파워 협력해서 셀스텍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매출액의 연료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시장의 점유율은 한70% 정도고, 104메가와트 정도, 145메가와트 정도 이제 전망을 이번 연도에 수주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게 올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연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허가가 잠깐 정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주를 좀 영업 활동을 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020년도는 260억에서 좀더 이상 올라가는 게좀 힘들었었고요. 허가가 좀 재개가 되면서 다시 영업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이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맞추고 그런 부분들 좀 있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겠죠. 하여튼 올해 영업 활동을 좀 재개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성장을 할수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 343억에서 799억까지 올해에서 내년도 수준에서 대폭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사실 이게 우리가 지나온 생으로 생각해 보면 1, 2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영업이익이 1조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이제 이 종목을 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이거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지만은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만 한건 아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 실적을 보면 결국엔 주가가 실적에 회귀를 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 계속 증가됐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로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 부분들, 잠깐의 조정을 받는 부분들 좀 있었지만은 대폭 성장하는 구간에서 점프하는 부분들이 좀 주가가 좀 점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들. 지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가 200배 가까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180배, 160배 왔다 갔다 했어요.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시장에 점유율이 70%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경쟁사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300억에서 700억까지 영업이익이 대폭 점프를 한다. 당기순이익도 200억에서 500억까지 점프를 한다. 올해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보자면, 조정을 좀 받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걸 기회 삼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현대차 2월 30만 대 판대, 전년 대비 6.7% 현대차.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자동차 판매량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요 보면은 신형차 판매가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가 5,322대, 전기차가 2,000대, 그리고 수소차가 500대.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조금 낮죠. 낮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제외를 하고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 없어지고 전기차, 수소차가 그 시장을 좀 잡아 먹을 거니까 이 위에 한 이제 3, 4년 정도만 지난 4, 5년 정도만 지난다고 한다면 내연기관차 뭐 수출이 얼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출이 뭐 어떻게 되고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충분히 수소 산업에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그런 부분에서도 산업의 성장성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자, 수소 동맹 7월 배터리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수소 동맹을 맺었다. 지난해 7월에 배터리 동맹 이후에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이에요, 불과. 빨리 지나갔죠. 근데 이제 수소 동맹, 이제 수소 회동, 수소 동맹 회동이라고 하겠죠. 성장 동력을 수산업에 적극 투자해온 두 그룹이 산업에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SK와 현대차 이런 부분에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 정도 투자를 했냐? 30조 투자해서 수산업을 수사회를 앞당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퓨어셀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 이제 두산퓨어셀도 같이 수소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줄 겁니다. 나와줄 거라고 봐요. 수소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보증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선제적인 투자의 위치에 지위의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듯이 수소차 세계 시장 10년 내로 100배 규모로 성장한다.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소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2, 3년 전에 못 잡으셨잖아요, 여러분. 2차 전지 제가 2, 3년도 전에 2차 전지 계속 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뭔 2차 전지야? 그러신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수산업 2, 3년 보고 투자하세요. 뭐몇년 보고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은 뭔 수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건데 2차 전지의 2, 3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2차 전지 잡으려면은 주가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비싼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어요.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좀 따라가는 2, 3년 늦은 그런 상황들인다고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이 미래를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적정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현명하겠죠. 수전기 승용차 시장이 전체 수소 전기차 시장의 88%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수소전기 상용차 개발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점차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이 2030년도에 수소전기차 시장의 21% 정도 점유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저는 약간 그래요. 은행, 여행 싸죠. 수소 아직까지 뭐 싸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수소도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이제 개별적인 차트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부가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있지만 이 산업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 기업들이 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믿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제 개인적인 견해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기업들의 활동 그런 것들을 미래를 좀 보자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주가가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그냥 뭐 장기적으로 100만 원 투자해놓고 한 2, 3년 뒤에 까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보다 좀 힘이 살짝 좀 들어갔는데.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다, 이 기업, 이 산업이 어떻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이 좀 판단이 드신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상단 부분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2월 2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뭐 자세히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9시 1분에 한일 청을강 현재가 2,2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60원, 손절가 2,150원, 9시 2분에 엘컴텍 현재가 1,710원, 1차 목표가 1,760원, 손절가 1,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한일철강 추가 상승 중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두 종목 추천해요.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종목 엘컴텍,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오늘 엘컴텍은 마이너스 5.5%로 손절 잡았습니다. 저희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손절 그 매수가랑 손절가 그런 걸잘 지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것들 수익률 이렇게 쭉 정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죠. 여기에서 이걸 전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수가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